강원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어린이집 보육료와 방과 후 과정비로 매달 29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올해 562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에는 이 예산을 교육청이 책임지라고 떠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수차례 공언한 대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년 예산에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 정부가 교부금마저 400억 원가량 줄인 마당에 누리과정 필요 예산 1,121억 원 가운데 유치원 교육비는 편성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경직성 경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예산까지 지원하다 보면 초중등 교육에 들어갈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교육의 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내년에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은 보육료 중단 같은 최악의 사태는 없을 거라고 다독거리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으로 줄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이에 따라 교육청 내부에서는 내년 상반기만이라도 유치원 교육비의 절반을 누리과정으로 돌려쓰고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보자는 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이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실제로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엄청난 저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